할게 있습니다. 제 명장면 월드컵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진입. 아, 닐라판이구나. 와, 근데 확실히 닐라가 이 돌풍 있을 때가 진짜 사기였어요. 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앞라인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 사기예요. 우선 이거 있고. 아, 이거는 최근 경기죠. 아, 근데 이거 죽은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 이거는 잘했지만, 이게 진짜 아쉽게 죽어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붙을 자신 있어요? 아, 그러면, 푸르라 모래 뽑고 한번 빌어보는 건가요? 갈팽 라인, 상대 탱 라인 들어와요. 띄우, 초식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나! 이 장면, 잠깐만, 이 장면 잡아요. 바로디 생생해요, 지금. 아, 빠그레드 들어갑니다. 아, 근데 뭔가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아쉽다 이건. 아, 근데 이건 최근 경기라 다 기억이 나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 판을 진게 말이 안 된다. 아, 잘했는데 이거?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네. 아, 이거 TK 그거구나. 근데 이거는 진짜 이한 가지의 각밖에 없어. 지우가 펜타킬가 지우가 펜타킬가 지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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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 못 쳤다. 지우가 장도 못 뿌를 터이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우가 이게 뭐죠? 아니 지우가 와, 근데 이게 진짜 게임 끝날 것 같아가지고 죽어도 한단 마인드로 했었는데 좀잘 나왔어요 이게. 아, 잘못 선택했는데? 아, 이거 볼라고 했는데 잘못 선택했네. 다음에 봅시다, 저건. 와, 근데 이게 릴라 돌풍 있을 때가 진짜 좋다. 사실 이때 진짜 초식에 쓰면서 엄청 쫄렸는데. 근데 이거 진짜 뭐 요네가 4인궁 했으면 졌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진짜 다행이다, 저건. 릴라, 스몰더. 그래도 임팩트 있는 릴라가 낫지 않나. 정글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 이거는 좀 밀리고 생각 있고요. 많이 난다. 웨이브하고도 이거 진짜 아쉬웠는데. 하지만 그러면서 이쪽에 나온 장로용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뭘 해볼 겁니까? 해봐야 되나 했는데 둘이서 넷이랑 한번 정글도 없는데 진짜 다 한틱으로 살아가지고. 지우 지켜. 아, 바로 넘어갔어요. 지우도 지우도
내 피했다. 지오, 지오, 지오의 드리블. 그럼 지우가 밀어내고 피에스타가 어머니 잡고 공을 쥐었잖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다 잡았으면 진짜 멋졌을 텐데. 진짜 태훈 선수가 이 악물고 약간 CS. 악물었대요. 아니 그래서 바텀 다이브를 설계하려 그랬는데. 아니 그 한번 해보자. 강행 여기까지 왔으니까 불쑥 받고 먹고 타고 받고. 난리납니다. 난리납니다 이거 잘 봐. 리드는 계속 그래도 상대편이 아파. 난리. 어 피했어요. 아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제가 뭔가 아쉽네. 이거 장인데요. 리드 고속 끌어. 뭔가 아쉬운데? 아쉽지만 카이사로 뭔가 딱 임팩트 있는 그게 없었다. 아니 절벽에 하는 말이 순간이동 급등. 헤일 뒤에 들어왔어요. 근데 남이 죽었어요. 난리 나는데요. 그것도 아처들이 다 맞았고요. 결국 인간 넥서스와 인간 예 이제 철벽은 깨졌어요. 근데 이거 이제 넥서스밖에 안 남았습니다. 렛츠고 벽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이러면은 넥서스만 두 개 넥서스만 두 개 철벽과 넥서스 넥서스. 근데 이거 진짜 다시 봤을 때 어떻게 피했지 이걸? 이때는 뭔가 잘 보였었는데 관전으로 보니까 되게 안 보여. 오히려 리신진이 저항에 다 빠졌고요. 제이 넘어오고 오히려 기권들을 칩니다. 개불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때가 딱 펜타 각이었는데 펜타가 진짜 너무 아쉽다. 근데 뭔가 왼쪽은 제가 플레이했을 땐 잘 보였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지스 아 맞아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 상태가 진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된 게 말이 안 돼. 실비가 용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가요? 싸울 생각 근데 비에고가 나 네. 아이고키 지포 그리고 아리바이 쿠버 이거는 최강 경기죠. 비에고도 죽었더라고요. 비에고도 죽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베릴까지 와 독진 노티리 베릴이 끝났고요. 아 네 노티도 위험한데. 아 근데 이거 1대1 진짜 상대가 롱소드 한 개만 있어도 좋겠다. 진짜 딱 필로 살았네. 그래도 제리가 좀 더 잘하지 않았나. 저 앞에는 뭔가 운이 껴져 있어가지고 아닌가? 오른쪽도 사실 운이긴 하네. 아 이것도 KT네.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이거는 뭔가 잘했다. 뭔가 최근 경기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잘했다고 생각한. 와 이건 왼쪽이다? 오른쪽은 뭔가 아쉽다. 임팩트가 없다. 임팩트가 이거랑 이거 아 이거는 앞전멸이다. 아 이거는 성공한 것 같아. 아 이게 넘겼던 것 같아. 2라운드는 다르죠. 1라운드와 완전 딱딱해. 그러면서 한 번 더 토스하면서 찔러 찔러 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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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이거 클리어 일어나 일어나 클리어가 아파 야 아예 저래 카이팅 카이팅 나쁘지 않았다 이거랑 쿼드라켓 KT가 뭔가 좀 더 잘한 것 같네 최근 경기라서 그런가 닐라 둘 다 닐라 아닌가 둘 다 닐라라 고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름 알리게 된 계기 왼쪽 오른쪽이 더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좌가 많으시네 확실히 이게 이름 알리게 된 계기라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쉽다 이 오른쪽은 결국 캐리를 못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니 오른쪽이 되게 많네 이 오른쪽에서 임팩트는 쎘는데 다 잡지를 못해가지고 오른쪽 많으시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왼쪽도 진경기라고요? 그건 맞네요 이거랑 이거?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전투가 진짜 잘해요 박수 이러니까 누가 먼저 해요 잡았어 페리오를